오늘 형 1등 하면 우리가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다, 형. 가자. 이번에도 과연 맞출 수 있을지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여기 다 모였습니다. 이제 지난번에 한번 공 보셔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 같은데. 이소라 씨 근데 중요한 것보다도 이제 별로 그 순서의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처음에는 1번이면 어떻게 뭐 이랬었는데. 1번 하세요. 1번 하시면 되잖아요. 장렬아. 예. 네. 저기 너무 죄송해요. 저희가 지금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에요. 저기 가만히 있어요. 저희는 저희 마지막에 하나 나오면 궁금하시네요. 예, 궁금하셔. 항상 이런 일이 생기네요. 김태현 씨는 의외로 되게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. 제주도에 이 놀러온 저 신혼부부 같아요. 정말 잘 어울리니까. 여기 공항인 것 같아요. 공항. 아니 그럼 김광수 씨는 앞으로 나오세요. 항상 강명수 씨보다 뒤에 계세요. 노래하는 게 아니고 네. 어디 그 패션을 입을 것 같아요. 유명실고 오늘 공연하는 극장 아니죠? 아 오늘 뮤지컬 때문에. 아 그러셨구나. 아, 지난번에 첫 번째로 해가지고 1위 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러면은 저 소라이 씨 네. 그 지난주 1등 했던 사람이 네. 먼저 뽑죠? 아 그럴까요? 예, 네, 저 모르니까 한번 섞읍시다. 깔끔하게 한번 섞어야 돼 이게. 네, 이게 또 한번 만져보고 싶으니까. 네. 좋아. 네. 예. 자 두 번째. 두 번째 누가? 편하게 하세요 이제 뭐. 네, 최원씨 하세요. 네. 편하게 하세요. 편하게 해요 이제 뭐. 가운데 거. 이제 뭐 순번은 중요치 않더라고요. 꼴등을 해보니까. 이거? 무지고야. 난 이거. 너는? 아유, 나도 이거. 이거? 나도 이거. 아, 정엽이는 아직 안 왔어요? 정엽 씨는 라디오 때문에. 아, 네. 네. 어차피 리허설 김수영 씨가. 그럴까요? 아, 그럼? 네. 자, 자 이제 저 건모용. 지난번에 김 나왔을 때 저 진짜 충격이었거든요, 김이. 이번엔 안 그러길 바랍니다. 아니 형이 잘 뽑으시잖아. 김 했을 때 나는 죽으려고 그랬어요. 우리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알아? 뭐래요? 전화가 왔어요. 네. 엄마 그 오륙등 하는 거보다 꼴찌가 낫지? 자 그러면 이제 각자 택시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죠. 네. 태택시. 태택시. 태택시야. 묵직한데? 나 그냥 첫 번째 해야지 진행할 때 조금 나을 것 같아. 그래? 들어봐. 아, 괜찮네. 아 느낌 좋다. 순서야? 네. 뒤에 나왔으면 지금 목이 엎드려가지고. 내가 들어오니까 이거 오야 오. 바라던 대로 된 것 같아. 1번? 1번. 좋아. 봤어? 야. 봤어? 오, 예스. 예스. 6번! 예! 예! 됐다. 난 그냥 4, 5번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2번이야. 너는 누나 한번 이거. 네가 그럼 안 된다 그래야지. 괜찮네. 아빠나가 좋아. 아, 느낌 좋다. 딱 좋다. 3번 딱 좋다. 딱 좋네. 아, 오늘 복삼자. 5번. 하나, 둘, 셋! 5번!